자, 부사 오답노트 바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일단 어휘 문제는 어떤 품사를 수식하는지 잡고 그 단어의 어울림을 좀잘 연결해서 풀어라 그랬고요. 얘는 조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왔네요. 자, 일단 이거 수식의 가능성이 높죠. 그쵸? 일반 동사. 참석을 할수 없다예요. 얘는 since가 현재 시제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유로 해석하세요. 때문에. 뭐뭐한 이래로가 아니라 A라는 여자 regards. 그 여자의 regards는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인사, 뭐 주의 고려,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마음씀 뭐 이런 뜻인데 안부 같은 것도 있고 인사말을 전해요. 왜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라는 이유죠. 그럼 어떻게를 이제 넣고 가는 거죠. Regretfully. 자, 이게 후회스럽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애석하게도라고 해석하셔야 맞겠어요. 자, 그 다음에 mistakenly는 실수로, forgetfully는 forgetfully 건망증 있게 이런 뜻이고. 이벤리가 결국에죠, 결국에. 네. 자, 아까 제가 결국에라는 얘기 했었어요. 파이널리하고 이벤리의 차이점 말씀드렸고, 이벤리는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다, 이런 결과로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애석하게도 참석을 못한다라는 게 단독적인, 애석함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2번. 자, 이 문제는, 오케이. 자, seem이라는 B동사 취급동사와 more effective라는 형용사가 있어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어법으로 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비교급 수식 부사 있을 거예요. much, even, a lot, far, still까지 해서 다섯 개죠. 그래서 답은 much more. 자, 답이 dg, very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좀만 더 드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quite가 정답이 됩니다. 빈칸 small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much를 할래, quite를 할래, enough를 할래 이러겠죠. 그죠? enough는 후치 수식 부사니까 버려야 되고 quite small 상당히 적은, 작은 작은, much small 그러면 많이 적은 우리말에 될것 같지만 이게 안 돼요. 비교급을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럴 때도 있을 텐데. 자, 보통 이제 well은 과거 분사 훨씬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자 이게 과거 분사를 좀잘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qualified 같은 거, qualified, well qualified 이렇게 많이 쓰지. quite qualified 그렇게 이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well보다는 highly qualified 맞고 quite, very, very qualified도 괜찮네요. quite하고 where를 할래? 그러면 아마 이제 quite의 정답을 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was attended 그래놓고 여기다가 where를 할래? quite를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quite라는 걸로 끌리는 이유는 많은 이라는 것 같아요. quite a lot이 아니죠. 네. well이 여기서는 잘해요. 잘. 그래서 잘 참석이 됐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는 뜻으로서 처리가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and. 자, 이럴 경우에는 쉼표가 안 찍혀져요. 이럴 경우라는 거는 절절이 있을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요. 문장, 컴마, and, 그 다음에 절. 그래서 이렇게 냈던 문제가 최근에 이제 있었어요. 써서 요거를 냈을 때가 살짝 변형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답해라 그래요. Therefore, thus, then 이렇게 세 가지만 하나씩 돌리는데 이게 6년에 한복걸로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나와서 2014년 1월 달 문제로 아마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마 16년 뉴토익에서 얘를 이제 내고 싶어서 이렇게 냈었어요. 지금 9죠, 9. 9, 그 다음에 and, 하고 then인의 대체 표현, aft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archive in our filing system 시스템에 저장된다. 그리고 다음에 end 된이 답이 됐던 문제 된이 좀 내기 좀 그러니까 이제 thereafter를 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심리가 답하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것도 내고 싶어가지고 막 간질간질한데 이제 좀 변형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파악이 돼요. 시험을 매달 보다 보니까 자 4번 자 요거는 완벽한 동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어휘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어법으로 일단 오답 처리할 게 보입니다. above, below. 자, 오답 처리하세요. above, below 전치사. far이냐, next냐. 자, 그냥 나오네요. far exceeded. next는 다음인데 현재 완료랑 어울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미, 훨씬, 좀, 넘어섰다. 이렇게 해서 far이 비교급도 수식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반 형용사의 분사도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자, 요거는 to라는 전치사 쪽에 더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lectronics사가 attribute A to B. 자, 이게 보이네요. attribute A to B. 이거 자타동사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A를 B의 원인을 두다. 이게 결과고 얘가 원인이죠. recent sales gain. 최근에 판매 실적을 television advertisement, TV 광고로 원인을 둔 거예요. 주로 전치사구 수식에 선호를 하는 B가 정답. 프라마는 전치사구 수식이 좀 빈번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 예로 틀렸죠? expectly, 뭐 기대하게, 뭐 기대감이랑 좀 예상이랑 이런 게, 전체적인 분위기 따라가는 그런 오답의 함정이 있는데, same day appointment. 같은 날에 예약, can usually be scheduled. 이게, 보통 일정이 잡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정이, 여기서 day가 빠진 거예요. day are. 자, 이 일정이 꼭 당신이 의뢰 진료받는 의사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당일날 예약이 가능하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보에 걸맞게 이제 necessarily 필수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당일 예약하는 그래서 necessarily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이거는 앞에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미로 들어가는 부자인데. Once the population figures are updated, 인구 수치가 업데이트 일단 된다면,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each district. 각각의 지역의 직원의 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 어떻게 조정이 되겠어요? Accordingly, 그거에 맞게 따라서. 자, 이게 답이에요. A가. Typically, 전형적으로. 자, 그 다음에, measurable이 측정 가능, 측정 가능하지 않게. 자, implicitly. 자, 요거는, implicitly가 난해한, 함축적인, 이런 뜻이죠. 함축적으로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accordingly, 갑자기 파란색이 나오네요. accordingly 하고 otherwise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정리 노트에서 otherwise 설명드린다라고 깜빡했는데요. 여러분, otherwise는 8.5의 뜻과 8.6의 뜻이 다르죠. 단문공란 매우기에서는 달리 다른 식으로. 자, 8.6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의 조건으로. 이렇게. 근데 accordingly 그거에 맞게 따라서. 그래서 8.5에서는 otherwise하고 accordingly가 좀 상반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근데 otherwise는 달리 다른 식으로 반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는 건 많으면 많이 배치하고 적으면 적게 배치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가 돼 있죠. 자, 8번. 오케이. 자, respond to. to가 전치사 to죠. 자, 그럼 얘는 일반 동사 수식하는 부사겠어요? 전치사 구 쪽에 수식의 비중을 많이 두는 부사겠어요? 전치사 구 쪽에 수식을 많이 하는 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법이네요. 어법. 그러면 most positively 자, 가장이라고 하려면 최상급은 정관사 더나 소유격 있어야 되고 more positively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왜? 왜 얘는 안 돼요? 왜? 자, 얘 때문에 그러네. 얘가 결정적 단서네. 자, 된이 있으면 앞에 비교급이 꼭 있어야 돼요. 네. 비교급이 온다고 대니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니 일단 쓰여졌다는 거는 비교급을 꼭 써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부사는 안 되고요. 비교급 부사가 답이 됩니다. 9번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적용 문제네요. 문장이 완벽합니다. 동사가 완벽해요. Part invoices submitted last week. 자, 얘가 형용사구고. 지난주에 제출됐던 부품의 주문서가 다 조정이 됐다. 이제 수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all 얘가 부사가 답이 됩니다. 다른 건뭐 품사적으로 절대 안 돼요. all이 부사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전치사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솔직히 어법으로 문제 풀수 있는 문제죠. 그죠? 예. 자, 뭐가 답이에요? 자, 여기서 over이 정답이죠. 숫자 수식 부사. over, about, up to 이런 것들 아까 다 정리해 드렸고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law가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동사 수식에 형용사 앞에 들어가는 부사 회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제 강의 정리 노트를 안 보고 문제를 풀면 A가 이상하지 않네 그렇게 갔을 거예요. water level 물 수위가 nearly 됐기 10년 만에 많이 낮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이처럼 낮은 적이 없었다. 지금이 제일 낮다. 그래서 여기선 this law. 자, this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this가 부사입니다. A는 안 돼요. 얘는 비교급 수식 부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은 12번 갈게요. 자, 12번은 are posted. 공지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공지? Prominently 눈에 띄게 공지. A가 맞죠. 자, 이거는 좀 쉽게 나왔네요. 만약 여기다 markedly를 줬으면 여러분 다 틀렸을 것 같아. 응? 이렇게. 자, markedly가 눈에 띄게, 뭐, 현저하게 공지. 자, 이 현저함은 차이점에 대한 현저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 promptly가 정답이 여전히 됩니다. 자, 13번. 자, 이것도 부사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바로 또 여기 있네요. We decided to change our supplier. 우리가 바꾸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 공급업체가 늦었대요. 어떻게? 꾸준히 늦었다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늦었다. 동작에 대한 멈춤이 없고 계속 이어짐은 B가 답이죠. steadily는 변화가 동반이 되는 어울림이 더 좋고. 자, 14번.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품사 문제로 저는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다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in order for adhesive. 얘가 대문자 표기니까 접착제 이름입니다. 이 접착제가 적절하게 붙기 위해서는 both sides of the item, 아이템의 양면이 글루가 돼야 돼요. 오케이. both sides to be glue. 오케이. 자, 붙어줘야 되는 양면이 물로 촉촉하게 적셔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을 좀 칠해줘야 된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 갑작스럽게 while은 품사적으로 안 되고, more도 안 돼. first 우선. 자, 얘가 답이네. 그죠? 자, 15번. 오케이. 자, unless면,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제 해석으로 순진하게 가시면, employees should shut down their computers. 직원들 컴퓨터 꺼야 됩니다. At the end of each workday. 평일. 이제 퇴근할 때. unless. 여기 day가 어리 빠졌어요. 그들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달리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맞게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자, 이게 두 개가 상반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accordingly는 앞에 내용에 이어서 따라서고, otherwise는 앞에 거에 달리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달리 지시를 받지 않으면, 즉, 현아라는 지시를 받지 않은 거라.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unless면 otherwise, otherwise면 unless. 자, 이렇게 짝을 이뤄서 푸는 게더 빠릅니다. 16번. 이것도 그냥 B 이렇게 믿으셨죠? 그죠? 제가 이렇게 쉬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 넣겠죠? 얘는 6 문제였습니다. M 있고 N도라는 사람 will answer my customer calls and letter. 자, 이거를,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Please accommodate them. 여기서 them이 calls하고 letters를 얘기를 하죠. In any way possible. 자, 이게 후치 수식 형용사예요. 자, 형용사 할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후치 수식 형용사. 요거하고 available. 하나 더 있었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In any way possible.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이두 가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7번 갈게요. 자,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관련된 문제입니다. ever 그리고 틀렸죠. ever. 여지까지 이스탄불에 가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이 트레이드쇼에 참석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ever은 위치를 좀 정해놓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have ever pp.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안 되고, once가 답이에요. 어거어는 과거랑만 어울려야 돼요.
month ago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넣고. 그래서 예전에 가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 번째다. 자, 18번.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greatly 이렇게 틀렸죠. 그죠. 훌륭하게 입지된 그게 아니라 perfectly. 자, 완벽하게 입지된.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C. 19번. 오케이. 자, 요것도 지금 동사의 주변에 들어가는 PP, have PP 중간에 넣어야 되는 부사인데요. 아까 제가 since를 좀 얘기했었는데, C라는 여자 began working at the Central Library 5 years ago.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디렉터가 됐다. 자, 뭐가 좋겠어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디렉터가 됐다. 그때 이래라는 게 과거의 시점이 언급이 된 5 years ago를 나타냅니다. 그 답이 D예요. 자, 20번. 자, 요거는 전치사 구쪽에 수직이 더 비중이 둘까요? 동사의 수직에 비중을 둘까요? 그린이라는 여자는 이거에만 전념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익스클루시블리 하고 지금 D가 안 보이는데 익스클루시블리 하고 프라이머리의 해석을 넣기에는 이게 전혀 어색함이 안 느껴질 거예요. 얘는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고 프라이머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둔다는 얘기죠. 차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이라는 여자가 International Division 국제부서에 전념을 할 것이다. 자, 이것만 전념한다면 B고 국내도 하는데 국외에 우선적으로 전념하면 A도 되지만 얘가 결정타야. 부사가 부사 어휘 수식을 결정하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최초라고 기억하는데 거의라는 말을 쓸 때는 뭐가 어울려요? 거의 이거에만 전념을 한다죠. 거의라는 말 쓴다는 거는 다른 것도 하지만 거의 이것만. 그럼 뭐예요? 거의 요거에만 전념을 하고 나머지 다 뺀다예요. 그래서 almost가 있어서 exclusively가 답이 되고 almost가 만약에 없다면 exclusively하고 primarily 두 개가 다 정답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20번 문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